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들려드릴까요? 오늘 본 행사 8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러나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은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이곳에 이미 도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과연 이분들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한국 팬들과의 만남에서 어떤 팬 서비스를 보여주실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잠시 배우분들의 레드카펫 오늘의 본 행사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또 여러분들이 이 라인 앞으로 몰리는 불상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진행요원분들의 통제 꼭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배우분들의 레드카펫 행사 이후에 무대 위에 모셔서 미니 Q&A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거든요. 과연 배우분들께서 어떤 답변으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실지 무척이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사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를 받았으며 이 중에서 선별된 질문만을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배우분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토타임 때 어벤져스 제가 외치면 어셈블 외쳐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배우분들이 마지막 포토타임 진행을 하고 등을 돌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배우분들이 함께한 사진까지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주역들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부탁드립니다.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팬들의 환호성이 배우분들과 감독님에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레드카펫에 도착한 분은요, 조스 웨던 감독님입니다. 와우, 레드카펫 시작 지점부터 팬분들의 사인 세례 즐거워하고 계신 조스 웨던 감독님입니다. 배우분들의 입장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선보이고 있는 조스 웨던 감독님,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총 연출을 맡은 조스 웨던 감독님의 모습 화면으로도 만나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 행사장 외에 야외에 있는 레드카펫 무대에서도 많은 팬분들이 환호성으로 감독님을 반겨주고 계십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캐릭터, 스토리, 스케일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조스 웨던 감독님이 그 모든 캐릭터들을 조율하셔서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4월 23일 개봉 예정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레드카펫 행사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대편에 계신 팬분들도 사인을 해달라는 진행 요원분들의 요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챙기는 감독님의 아주 또 인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인에 앞서서 또 취재진의 요청에 따라 포즈를 취하고 있는 조스 웨던 감독님입니다. 2년 전 2013년작 어벤져스로 역대 영화 흥행 스코어 3위를 기록하며 헐리우드 최고의 감독으로 자리매김하셨죠. 평소 마블 코믹스의 팬이라 밝힌 조스 웨던 감독. 아주 넓은 광활한 마블 코믹스 유니버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짜임새 있는 각본과 연출력으로 세간의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조스 웨던 감독님입니다. 야외 레드카펫에 있는 감독님의 귀에 들릴 때까지 여러분들도 환호성으로 다시 한번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스 웨던 감독님, 팬들이 사인지를 들고 사인을 요청하자 일일이 사인에 임해주고 있는
배우 못지않은 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감독님의 모습입니다. 야외에 계신 팬분들은 물론이고 이곳 실내 레드카펫 행사장에 있는 모든 팬분들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순간만을 꿈꿔오고 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좀 더 좋은 자리에 입장하기 위해서 어제 밤부터 이곳에서 대기를 하셨던 많은 팬분들도 있는데요.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는 오늘 레드카펫 팬서비스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주역들 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께 모습을 드러낸 조스 웨던 감독님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사인과 함께 많은 팬분들이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 공식 포토그래퍼 분보다도 더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뭐 저희가 드린 사인지 외에도 각자 특별한 사인지를 가져오셔서 사인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크리스 에반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와우! 네, 우리들의 영원한 리더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작년 국내 촬영으로 방한한 이후에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팬분들을 만나러 내한한 크리스 에반스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팬분들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서운해하셨고 섭섭해하셨겠지만 이렇게 오늘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레드카펫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멋지게 선사해주고 계십니다. 조스 웨던 감독과 함께 크리스 에반스가 팬분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고 있는 모습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조스 웨던 감독과 크리스 에반스에 이어서 또 다른 배우분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분일까요? 화면에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수연 씨입니다. 마블의 새로운 신데렐라 한국 배우 수연 씨의 모습 지켜보고 계십니다. 역시나 아름다운 드레스로 팬분들을 아름다운 미소로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팬분들 또한 너무나도 반가운 모습으로 수연 씨를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펼쳐진 프리미어 레드카펫 행사에서도 전 세계 언론의 관심과 이목을 끈 수연 씨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어벤져스의 배우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크리스 에반스 아주 미소를 띤 모습에 크리스 에반스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크리스 에반스 어벤져스 이후 시리즈의 존재감을 키우며 캡틴 아메리카를 마블의 대표 히어로로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자, 또 한 분의 배우가 남았죠. 누구죠? 존재감을 키우며 캡틴 아메리카를 마블의 대표 히어로로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자, 또 한 분의 배우가 남았죠. 누구죠? 자, 차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안에서 여러분께 모습을 드러낼 배우는 누굴까요? 수연 씨의 모습 지켜보고 계십니다. 조스 웨던 감독님, 크리스 에반스, 수연 씨 레드카펫에 입장을 해주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입장을 대기 중인 배우 어떤 분일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와우! 마크 러팔로! 어벤져스 슈퍼히어로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헐크 캐릭터 마크 러팔로가 국내 팬들에게 레드카펫 위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와우!
마크 러펄로는 이번이 첫 내한입니다. 한국에 대한 남다른 감회를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장에서 밝히기도 했고요. 지금 영상 중계를 통해서는 닥터 헬렌 조 역할의 닥터 조 역할의 수연 씨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마블 영화의 국내 배우로는 최초로 출연을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마크 러펄로가 역시나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는 모습 지켜보고 계십니다. 조스 웨던 감독님, 배우 크리스 에반스, 배우 수연, 배우 마크 러펄로, 이제 단 한 분의 배우만이 레드카펫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등장하면 여러분들 모두 그의 이름을 연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내 레드카펫으로 입장하고 있는 수연 씨의 모습이고요. 아낌없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블 영화의 국내 배우 사상 최초로 출연을 한 마블의 새로운 신데렐라 수연 씨의 모습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고 와우! 로봇 다우니 주니어! 드디어 그가 등장을 했습니다.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역할의 로봇 다우니 주니어! 한국 관객이 가장 사랑하는 할리우드 스타 로봇 다우니 주니어의 모습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꿈만과도 같은 순간이 지금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주역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내한한 다섯 분의 모습을 모두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제 배우분들과 감독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레드카펫 발걸음을 옮기며 실내 행사장으로 입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입장하시는 내내 여러분들과의 팬서비스에 아주 정성을 쏟고 계신 그런 모습인데요. 팬들과의 셀카 그리고 또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며 남다른 한국 사랑을 또 남다른 팬서비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독님이 실내로 입장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큰 환호와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봇 다우니 주니어 마성의 매력을 가진 아이언맨 캐릭터로 전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오른 로봇 다우니 주니어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최고의 헐리우드 배우죠. 2008년에 첫 내한을 한 이후에 2013년에 내한을 하고 이번이 세 번째 내한입니다. 내한 때마다 남다른 팬서비스를 보여준 로봇 다우니 주니어인데요. 오늘은 Q&A 시간에 얼마나 또 재치 넘치는 얼마나 멋진 모습의 답변을 선보여 주실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장에서도 로봇 다우니 주니어만의 유쾌한 모습 만나보셨는데요. 와우! 카메라를 보면서 로봇 다우니 주니어가 익살스러운 포즈를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실내에서도 이렇게 환호성을 지른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네,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함성이 야외까지 분명히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 다우니 주니어와 크리스 에반스의 모습이 함께 보이고요. 너무나도 많은 팬들, 네, 조스 웨던 감독님 계속해서 팬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요. 역시 일일이 언제나 봐도 친절한 로봇 다우니 주니어. 조스 웨던 감독님 정말 쉬지 않고 미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요. 로봇 다우니 주니어 또한 연신, 네, 싱글벙글한 모습이네요. 내한할 때마다 한국 팬들의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늘 에너지를 받아간다는 로봇 다우니 주니어의 모습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계십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는 아이언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배우의 모습만 봐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와, 쏟아지는 플래시 세라에 너무 행복한 웃음을 보이고 있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우리 팬분들이 기다려왔을까요? 내한 때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우리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배우와의 만남을 꿈꿔왔던 우리 팬분들, 오늘 그야말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23일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개봉을 일주일여 앞둔 이곳에서 레드카펫 행사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와, 오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아침에 운동하랴, 기자회견하랴, 인사동 가서 쇼핑하랴, 오늘 저녁까지 이렇게 또 행사장까지. 한국 팬들과의 만남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이야기겠죠. 아, 우리 주... 아, 크리스 에반스가 포터원에 섰습니다. 지난해 국내 촬영으로 한국에 방문한 이후 다시 내한을 했는데요. 어벤져스 이후에 이제 시리즈 내 존재감을 키우면서 캡틴 아메리카를 마블의 대표 히어로로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크리스 에반스의 이 넓은 어깨가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역시나 멋진 몸매를 자랑하는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의 모습입니다. 설국열차 작품 때도 한국에 내한을 해서 정말 폭풍 매너, 아주 멋진 팬서비스를 보여준 바 있는 크리스 에반스인데요. 오늘도 마크 러팔로! 네, 슈퍼히어로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헐크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이 첫 내한입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에서 여러분들의 이 열화와 같은 뜨거운 성원을 어떻게 기분 좋은 에너지로 만들어서 받아가실지, 아, 모쪼록 좋은 추억으로 한국 방문이 기억에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크 러팔로. 역시 마크 러팔로 또한 팬분들의 사인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네, 웃음 띈 얼굴로 일일이 응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배우들과, 네, 감독님을 포함해서 내한한 모든 스타들이 여러분들과 한 분 한 분과의 만남을 무척이나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화면만 봐도 느껴집니다. 네. 자, 이제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실내로 입장을 하나, 둘, 한 분, 두 분 하고 있는 순간인데요. 실내 배우분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큰 환호와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현 씨 슈퍼모델로 데뷔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작품으로 사랑을 받았지만 이번에 마블의 신데렐라로 떠오르면서 더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죠. 토니 스타크의 오랜 동료 닥터 조 캐릭터를 맡은 수현 씨입니다. 수현 씨는 이미 신라 레드카펫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화면에는 아직도 야외에서, 예,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크리스 에반스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언제 봐도 헐리우드 스타들의 이 팬서비스는 남다릅니다. 네,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들 줄 알고요. 여러분들을 추억을, 여러분들의 추억을 선사할 줄 알고요. 또한 웃음을 선사할 줄 알고요. 그야말로 헐리우드 폭풍 매너, 헐리우드 특급 팬서비스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레드카펫 행사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국에 와서 본인의 SNS에 우리 마크 러팔로
여러 사진들을 올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했는데요. 와, 로봇 다우니 주니어가 신라 레드카펫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우, 역시 카메라를 향해서도 멋진 표정을 또 선보일 줄 아네요. 너무나도 멋있는 로봇 다우니 주니어, 그리고 실내 레드카펫에서 여러분들과 사진 그리고 사인 함께하고 계신 수현 씨의 모습 만나보고 계십니다. 2008년 그리고 2013년에 이어서 세 번째 내한하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네, 여러분들 무대에, 제가 서 있는 무대에 가까이 배우분들의 모습이 점차 가까이 보여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팬서비스 한 분 한 분 임해주는 모습이시고요. 네, 오늘 또 내한 스타들 중에서, 그리고 또 무대 위에 모실 어벤져스의 주역들 중에서 유일한 통일점인 수현 씨 보고 계시고요. 로봇 다우니 주니어 계속해서 팬분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사인, 뭐 포토 포즈, 그리고 취재진까지 신경 쓰랴 굉장히 바쁘지만 연신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 로봇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2008년에 처음 내한을 해서 한국 팬들의 사랑이 무척이나 놀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랑을 2013년에 더 크게 느끼고 돌아갔고요. 아마 이번 내한에는 더더욱 큰 한국 팬들의 사랑을 몸소 느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는 크리스 에반스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언제 봐도 듬직한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를 마블의 대표 히어로로 만든 장본인 크리스 에반스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로봇 다우니 주니어의 모습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포즈와 표정 하나만으로도 많은 분들을 즐겁게 할 줄 아시는군요. 팬분들의 표정도 자세히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황홀한 그런 표정입니다. 와, 내 눈앞에서 실제로 만나다니 라는 표정이네요. 많은 분들이 어제 입국장 공항에도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네, 공식적인 행사인 만큼 더 큰 환호와 더 큰 열기로 배우분들을 맞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무대를 중심으로 특별히 제작된 H자 모양의 레드카펫을 배우분들이 밟게 됩니다. 네, 마크 러팔로. 와, 플래시 세례가 엄청나네요. 와, 드디어 실내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크리스 에반스! 로봇 다우니 주니어도 이제 홀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레드카펫 행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스 웨던 감독의 모습도 이곳 무대 위에서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응원 도구와 함께 또 여러분들이 준비한 사인지를 유쾌하게 건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벤져스의 주역들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조스 웨던 감독의 모습, 그리고 드디어 실내에 계신 팬분들과의 만남을 눈앞에 두고 있는 로봇 다우니 주니어 입장을 했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한국 팬들의 어벤져스 사랑이 이 자리에서 정말 온몸으로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역사적인 순간에 헐리우드의 대표 배우들이 여러분들을 찾았습니다. 네, 수연 씨는 어느덧 코스튬 플레이를 하고 있는 우리 팬분들 앞으로 예, 이동을 해서 사인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빛이 나는 배우였나요? 레드카펫 위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소로 예, 팬분들을 즐겁게 해주고 계십니다. 팬서비스에는 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셀카, 예, 사인, 그리고 뭐 익살스러운 포즈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팬서비스를 총집합해서 모든 배우들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와, 상당히 긴 길이의 레드카펫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는 우리 배우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아, 헐리우드에서의 열기만큼이나 내한 프리미어 레드카펫 행사, 지금 이곳의 열기도 무척이나 뜨거운데요. 계속해서 아낌없는 환호와 박수를 배우분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크 러팔로도 실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와, 특별히 제작된 HR 레드카펫을 밟고 있는 크리스 에반스 그리고 마크 러팔로. 오, 본인이 준비한 방패에 사인을 받았군요. 네, 소원을 이뤘습니다. 와, 아까 코스트플레이 때 캡틴 아메리카 모습을 선보였던 팬분 크리스 에반스에게 사인을 또 받는 모습이고요. 방송 인터뷰에 임하고 있는 크리스 에반스입니다. 와, 한국 팬들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몸소 체험을 하는 배우들 또한 오늘 너무나도 행복한 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물론이고요. 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행복한 레드카펫 행사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봇 다우니 주니어의 모습이 화면을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조스 웨던 감독의 모습도 보이고요. 어벤져스 전작을 통해서 남다른 연출력을 선보인 조스 웨던 감독, 그리고 마크 러팔로만의 헐크 연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마크 러팔로, 그리고 아이언맨 이분이 아닌 다른 분이 했다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로봇 다우니 주니어 익살스러운 포즈로 지인 앞에 자리에 섰습니다. 네, 오늘 100여 미터가 넘는 레드카펫인 만큼 저희가 준비한 포토 타임, 포토 존이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도 지나치지 않고 모든 배우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열정적으로 또 여러분들과의 만남에 임해주고 있고요. 또 취재진 앞에서도 멋진 포즈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 에반스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로봇 다니 주니어, 한국 배우, 한국 팬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헐리우드 배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열심히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는 폭풍 매너, 폭풍 팬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단 한 분도 지나치지 않았대요. 예, 대단합니다. 와, 크리스 에반스 너무나도 멋진 미소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야외 레드카펫을 지나서 실내로 진입한 우리 배우들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이곳 레드카펫 현장이 떠나갈 만큼 다시 한번 커다란 환호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제부터 일찌감치 자리해 준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꿈꿔왔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요. 어벤져스의 영웅들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일일이 악수를 하고 사인을 해주며 사진을 함께 찍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오늘의 추억을 잊지 말고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레드카펫 행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특별히 제작된 HR 레드카펫을 한 바퀴를 돌아서 또다시 팬분들을 만나고 있는 우리 스타분들도 계시고요. 아, 구석구석에 있는 팬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온몸을 불살라서 팬서비스를 해주고 계십니다. 와, 취재진의 열기 또한 대단합니다. 정성껏 코스튬을 한 팬분들은 물론이고 특별히 제작한 사인 도구를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어벤져스의 열기로 이거 레드카펫 위는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네, 무대 오른쪽까지 챙기고 있는 크리스 에반스의 모습, 그리고 로봇 다우니 주니어의 모습 만나보고 계십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레드카펫 행사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질서를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낌없는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더더욱 소중한 시간으로 계속해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재진 앞에 자리한 배우들, 그리고 여전히 팬분들 한 분 한 분을 신경 쓰고 있는 우리 배우들, 조명이 닿지 않는 곳까지 직접 발걸음을 옮겨서 사인을 해주고 있는 크리스 에반스의 모습이 제 눈에 또 보이고요. 마크 러팔로도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많은 팬분들과의 시간을, 네, 즐기고 있습니다. 내 한때마다 남다른 한국 사랑을 선보이는 우리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아주, 예, 재밌는 이야기들, 유머러스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있을 Q&A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무척이나 기대해보겠습니다. 팬분들과 셀카를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에 환한 웃음으로 임해주고 있는 배우들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이쪽으로도 와주세요라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분 한 분 만나보고 있습니다. 와, 조스 웨던 감독, 그리고 로봇 다우니 주니어, 마크 러팔로, 크리스 에반스, 그리고 수연 씨까지 다섯 분 모두 이렇게 정말 어벤져스의 영웅들처럼 멋진 팬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동시에 선보이는 것도 흔치가 않은데요. 네, 그 특별한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카메라로도 이 모습을 담고 계시고요. 직접 눈으로도 이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또 중계 화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와, 여러분들의 이 환호가 끊이질 않습니다. 네, 그만큼 대단한 스타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특별히 제작된 A자 레드카펫을 모두 밟은 배우분들은 또
무대 왼쪽 오른쪽으로 나란히 서 있는 우리 팬분들에게 또 특별한 시간을 선사해 주고 계십니다. 거의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가 힘들 정도로 네,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계속된 이 팬서비스 요청에 몸둘 바를 모르게 기뻐하는 또 배우들의 모습을 영상 중계를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대 최장 길이의 레드카펫 함께하고 있는 배우분들의 모습 보이고요. 와, 무대 앞에서는 이제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모습이 모두 보입니다. 이 긴 레드카펫을 직접 여러분들과 호흡하며 걸어주었던 우리 배우분들 계속해서 큰 소리로 연호해 주시죠. 네, 배우분들의 팬서비스 그리고 배우분들의 레드카펫 입장이 모두 끝나는 대로 감독님을 포함한 다섯 분을 무대 위로 모셔서 잠시 후에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스태프분들과 많은 또 경호원들을 대동을 했지만 멀리서도 빛이 나는 우리 또 배우들의 모습입니다. 와, 로봇 다우니 주니어가 네, 취재진은 물론이고 팬분들에게까지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레드카펫을 역주행해서 또 팬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흔치 않은 모습이죠. 배우분들의 레드카펫 입장이 모두 끝나는 대로 무대 위로 모셔서 배우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플랜카드 모두 높이 들어서 나를 봐주십시오. 예, 어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지나치시지 못할 거예요. 이미 배우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환호성으로 배우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레드카펫 행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4월 23일 개봉하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미국보다도 앞선 개봉으로 한국에서 더더욱 기대를 모으고 화제를 모으고 있죠. 개봉에 앞서서 배우분들과의 특별한 만남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네, 음악 소리만큼이나 여러분들의 환호성이 엄청나게 크군요. 대단합니다. 이번이 첫 내한이라는 마크 러팔로의 모습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마크 러팔로만의 헐크 연기, 여러분들 너무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시죠. 아마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듬뿍 싣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모습 여러분들 지켜보셨습니다. 마크 러팔로의 모습이 또 눈에 보이고 있고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레드카펫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은 내한 스타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장 구석구석까지 놓치지 않고 팬서비스에 임해주고 있는 배우들의 모습입니다. 네, 마크 러팔로와 조스 웨던 감독의
레드카펫 서비스, 팬 서비스가 끝나는 대로 배우분들,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직접 이야기를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행사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크 러팔로우가 끝까지 레드카펫에서 여러분들의 사인을 해주고 있는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헐크가 이렇게 신사였군요. 너무나도 젠틀한 모습으로 팬서비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와, 셀카를 찍는 행운까지 누리네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와, 어벤져스의 영웅들을 눈앞에서 만나자. 역대급 내한 행사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레드카펫 행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100m가 넘는 레드카펫에 성심성의껏 한국 팬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야말로 폭풍 매너 특급 팬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낌없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자, 이제 와, 우리 마크 러팔로우가 오늘 네, 로봇 다우니 주니어보다도 더 남다른, 더 멋진 팬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첫 내한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기분이 예, 업되어 있는 우리들과 또 배우분들의 모습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 배우분들의 레드카펫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배우분들이 레드카펫 입장을 마친 배우들은요, 잠시 정돈의 시간을 가진 후 무대 위로 네, 모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나도 많은 소리를 여러분들이 지르셔서 에너지가 남아있는지 모르겠고요. 저 또한 목이 쉴 정도로 예, 많은 배우분들을 환영해서 맞이를 했던 것 같은데요. 배우분들이 무대 뒤에서 준비를 하시고 조스 웨던 감독님까지 준비를 하시면 다섯 분을 다시 한번 네, 제 손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다시 입장으로 통해서 네, 입장로를 이쪽으로 해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우분들과 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너무 원망하지 말아주시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사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한 질문 중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또 협의를 통해서 선별한 질문만을 무대 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질문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과연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해주실지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또한 배우분들의 목소리와 함께 그 답변에 열렬히 환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대 위에 의자가 하나 둘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배우분들을 직접 만나고 직접 인사 말씀을 들어볼 차례라는 이야기죠. 어떤 배우의 이야기를 제일 듣고 싶으십니까?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네, 마크 러팔로, 크리스 에반스, 네, 수현 씨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또 어벤져스, 또 마블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은 감독님의 이야기 또한 듣고 싶으실 겁니다. 자, 잠시 무대가 정돈되는 시간을 저희에게 조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가 정돈이 되고 마이크 세팅이 완료되는 대로 또 배우분들이 준비가 모두 끝나는 대로 다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벤져스의 영웅들
이날을 위해 특별히 내한해 주신 어벤져스의 주역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기대되십니까? 질문과 답변 시에 여러분들 배우분들이 분명히 한국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은 멋진 답변을 하실 겁니다. 멋진 리액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Q&A 시간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이후에 포토타임에 앞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벤져스 어셈블 카운트다운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모든 Q&A와 배우분들의 마지막 인사 말씀이 끝난 후에 화면과 효과와 함께 5, 4, 3, 2, 1, 0 어벤져스 제가 외치면 어셈블 배우분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외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합된 힘을 보여주실 수 있죠? 네,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군요. 좋습니다. 배우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날 네, 준비가 다 되시면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23일 개봉 예정입니다. 북미 개봉보다 약 일주일가량 더 빠르게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배우분들도 한국 팬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오늘 이곳에서는 조금 더 영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소소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런 질문들까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무척이나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 또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배우분들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젯밤부터 이곳 행사장 네, 하계울역 세택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벤져스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환호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주역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감독님이 무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수영 씨가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아낌없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조스 웨던 감독과 수영 씨에 이어서 마크 러팔로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와우! 크리스 에반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함성 소리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마지막 히어로 로봇 다우니 주니어가 입장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아낌없는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벤져스를 위해서 내한한 다섯 분의 주역들, 다섯 분의 스타들 무대 위로 모실 마지막 스타는 로봇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와우! 네,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다섯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와, 정말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분들 네, 자리에 주셨습니다. 네, 착석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Okay, if you guys could be seated. 자, 여러분들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멀리 계신 조스 웨던 감독님부터 한국 팬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Hello.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ut. I hope you haven't been waiting long. 네, 이렇게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진 않으셨죠? 네, 너무나도 멋진 팬 서비스를 보인 감독님이시고요. 이어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And Robert, would you like to say hello to the Korean audience? Wow.
어, 헛기침만 해도 이렇게 환호가 나오네요. I'm very happy to be here. I love the Korean fans. Thank you.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블의 신데렐라 우리 수연 씨. Oh, 추운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만나뵈니까 너무 좋으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크리스 에반스 인사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Chris, would you like to say hello to the Korean fans? Wow, this is overwhelming. Thank you all for coming out. I know a lot of you waited a very long time. That means a lot to us. Thank you so much.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서 환영해 주신 게 저한테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첫 내한이라는 우리 마크 러팔로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와우! Yeah, Mark. This is all for you, Mark. Annyeonghaseyo.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giving us such a warm welcome here in your lovely country. You're great fans, and it's been a lot of 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서울 한국 팬들 대단하십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야. 저희가 예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배우분들에게 궁금한 점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중 선별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분들과 감독님 포함한 다섯 분에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공통 질문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벤져스의 영웅 중 한 명이 나의 보디가드가 된다면 누가 되면 좋을지 선택해 주시죠.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를 꼽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멋진 어벤져스의 군단 영웅들인데 실제 내 보디가드 삼고 싶은 캐릭터는 누구일지 감독님부터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So should we start with you, Josh? Who would you like to have as your own personal bodyguard? My personal bodyguard, this guy. Iron Man. No, no, not Iron Man. Tony. Tony. Tony Stark. As long as Tony's there, nobody will even know I'm there. 네, 왜냐하면 토니 스타크가 있으면 제 존재는 아무도 모를 거기 때문이에요. 아, 좋습니다. 아주 재치 넘친 답변이었고요. 로봇 다우니 주니어는 누구를 내 보디가드 삼고 싶으십니까? And Robert, who would you like to have as your personal bodyguard? Well, I know that Dr. Cho is studying jiu-jitsu, so I'm... 오, 닥터 조. 네, 닥터 조. 저희 수연 씨가 그 유도를 지금 배우신다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정작 수연 씨는 어벤져스 군단들 중 누구를 내 보디가드 삼고 싶으신지요? 아이언맨. 아, 예. 아니. 좀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럴 것 같아요. 예, 토니 스타크가 돈이 많으니까 남다른 또 관계를 보여주시네요. 크리스 에반스에게도 같은 질문 드립니다. So Chris, who would you like to have as your personal bodyguard? You know, I think I'm going to go with Tony as well. I mean, you know, everyone on the team is very capable, but he doesn't just have the suit, he doesn't just have the money. I think he knows how to have a good time too. So I think I would enjoy spending my time with Tony. 네, 저도 토니 스타크를 택할 텐데요. 아이언맨 수트 때문뿐만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뿐만 아니라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분인 것 같아서 저는 토니를 택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모두가 토니 스타크를 꼽고 있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마크 러팔로 어떻게 답변할까요? I find variety to be the spice of life, so I'd have to say Black Widow. Oh. 네, 저는 좀 이제 다른 선택,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는 블랙 위도우를 제 개인 경원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외롭지 않게 또 블랙 위도우를 말씀해 주셨네요. So I guess you won't be lonely. I love you.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공통 질문으로 첫 번째 질문 드려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화면을 통해서도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극중 캐릭터와 배우의 성격이 가장 닮은 배우는, 그리고 캐릭터와 배우 간 가장 반대인 배우는 한 명씩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닮아있는 배우, 좀 반대인 배우.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So we'll start with you, Josh. Chris Hemsworth is Thor. 네, 크리스 햄스워스는 그냥 존재 자체가 토르입니다. 아, 그렇군요. 반대로 가장 반대인 배우. I would say Scarlett Johansson is very open and honest and a total goof. So she is probably not Black Widow in life. 네. 네, 스칼렛 요한슨은 실제로 알면 너무 솔직하고 정말 오픈되어 있고 따뜻한 사람이고 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예. 영화의 블랙 위도랑은 좀 캐릭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배우분들은 또 재미있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So what about you, Robert? Sometimes Chris Evans has a potty mouth. No. 네, 때로는 크리스 에븐스가 침 흘릴 때도 좀 있어요. And what was the last one? Captain America. Yes. And I'm sorry. More questions for me? 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도 캡틴 아메리카스럽지 않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같은 질문이지만 둘 다 이제 해당을 되는 다른 질문이지만 캡틴 아메리카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수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만나보셨는데. 가장 캐릭터랑 닮은 배우는 마크를 꼽고 싶고요. 헐크! 네, 실제 좀 천재끼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야. 그리고 가장 의외였던 배우는 제 옆에 계신 크리스 에븐스. 어떤 이유에서? 저는 되게 쑥스러움쟁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진지한 캐릭터시잖아요. 근데 웃음소리가 가장 큰, 농담 제일 많이 하는 의외였어요. 털털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털털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크리스 에반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Yeah. I'll say the least likely is going to be Paul Bettany because he's a human man and he's not purple. The most likely character, I'm gonna go with Hemsworth as well because every time I see the guy, I feel like he's about to take flight. 네, 가장 닮지 않은 캐릭터는 자비스 역할을 하는 그 베티스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분은 사람이고 자비스는 인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가장 닮은 거는 크리스 햄스워스 같아요. 진짜 신 같고 바로 비행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존재 자체가 진짜 토르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크 러팔로의 답변 들어볼게요. Wow. Yeah. I'd have to say that Joss Whedon is all of the characters. But he's probably most like Joss is actually a superhero, and he's probably the most like Bruce Banner, and the Hulk, and Ultron. The least like their character would have to be. 누굴까요? 본인이 본인 꼽아도 됩니다. Scarlet Witch. She's not that freaky. 네, 가장 그 본인에 가까운 분은 저희 조씨 감독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초능력자예요. 감독님 초능력자. 그래서 브루스 배너처럼 천재적이고 헐크처럼 힘이 세고 그리고 얼트론 같은 그러한 매력도 있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다른 배우가 그렇게 무섭지 않은 스칼리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배우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자, 계속해서 공통 질문 또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계속해서 공통 질문 또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신이 맡은 캐릭터를 사랑하게 된 순간은 언제였나요? 김세희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배우분들 네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으로 마크 러팔로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robably when I got to say my secret captain is I'm always angry. That's my secret. Can you repeat that for That's my secret, Cap. I'm always angry. 네, 제 비밀은 저 항상 분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헐크는 항상 분노하고 있다. Hulk is always angry. 예, 오늘은 아니신 것 같고요. You don't seem angry today, though. Not today. 오, 네,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크리스 에반스 이야기 들어볼까요? I'll say any scene where I get to have some nice banter with Robert. You know, I love those scenes. They're always very electric and charged. But I always feel the most Cap when we're kind of arguing because, you know, Robert, Tony and Steve are so opposite. And those scenes always bring out the most Steve Rogers in them. 아, 네. 저는 이제 로다주와 싸울 때 저희 캐릭터가 싸울 때 항상 그 이제 케미가 끌어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 성격이 너무 반대예요. 저는 이제 그 캡틴 아메리카는 매우 진지하고 이제 토니 스타크는 매우 이제 농담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이렇게 싸울 때 제 캐릭터가 또한 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하십니까? 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현 씨도 닥터 조를 사랑하게 됐던 순간 언제였나요? 그저 뭐 어벤져스와 함께 살아 숨쉬는 닥터 순간. 조를 사랑합니다. 아 예. 모든 순간이 좋습니다. 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이언맨과 토니 스타크를 사랑하게 된 때 언제라고 느끼십니까? I fall in love with them again every day. 저는 매일 토니 스타크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And I'm jealous of Cap because my dad liked him better.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를 되게 부러워하는 게 저희 아빠가 캡틴 아메리카를 그쵸. 저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예. Yeah. 아, 재치 넘치는 답변 나왔는데 박수 한번 주셔야죠. 와. 배우분들도 스스로의 캐릭터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더 캐릭터를 사랑한다는 거 꼭 말씀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 또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이 보내주신 질문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 공통 질문은요. 전 세계 어벤져스 팬들에게 받았던 인상적인 에피소드를 알려주세요입니다. 권현정 님인데요. 뭐 코스튬 플레이를 했던 팬도 좋고요. 뭐 한국에서 만난 팬도 좋고요. 어떤 팬분들이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네, 감독님 조스 웨던 감독님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I'm having it right now. 네, 지금! 지금 바로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팬들이십니다. 와, 좋습니다. 이어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I try to have a secret love child in every country. 네, 저는 비밀리 미래에서 각 국가에 제 자녀들을 심어놓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현 씨도 미국에서 팬분들 만나봤고 이렇게 한국에서도 팬분들 만나보고 어떻습니까? 아니, 뒤에서 여쭤봤어요. 오늘 어떠냐고, 다른 곳들과 비교해서 어떠냐고. 그러니까 한국 분들 정말 열정이 너무 대단하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 네. 예. 수현 씨도 같은 생각이시고요. 네. 좋습니다. 기분 좋은 답변들 해주시네요. 크리스 에바스 어떻게 답변할까요? This is the truth. I'm not just saying this because we're here. It was the last time I came to Korea. We came to actually film, and the arrival at the airport got a little wild. It got a little wild. There may not have been as much security as there needed to be, and we felt like the Beatles. You guys were so enthusiastic, and it was a little scary for a second, but. But honestly, the most welcome I've ever felt in any country. 네, 사실은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 한국에 촬영하러 왔을 때 작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공항에서 무서울 정도로 환영을 해주셔서 진짜 제가 무슨 비틀스가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예. 그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역시 최고의 에피소드는 또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탄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크 러팔로의 이야기도 들어보죠. And Mark, what about you? Wow, 오늘 인기 대단한데요. I would have to say, pretty much hands down, that you guys have been pretty much the best fan experience I've ever had. It's really amazing. 네,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이 정말 제가 경험한 최고의 팬 경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해 주신 질문들 중 공통 질문 네 가지를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배우분들과 감독님 다섯 분에게 각각 개별 질문 한 개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이 보내오신 질문이고요. 먼저 조스 웨던 감독님께 질문 이겁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벤져스 멤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려면 고민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새로운 캐릭터들도 등장하는데 어렵지 않았나요? 그리고 캐릭터들의 매력은? 이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심은솔님이 질문 주셨네요. 아주 영화를 사랑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들어보죠. The hard part is not making the movie 9 hours long because everybody is so interesting. Everybody has unique and wonderful characteristics. Brilliant scientist. Brilliant scientist. This is Chris. Brilliant scientist. 네, 정말 너무 어려웠던 게 캐릭터들이 너무 훌륭해서 9시간짜리 영화로 안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2시간이라는 거 안에 만드는 영화 되게 힘들었는데 각 캐릭터마다 너무 훌륭해요. 천재 과학자, 천재 과학자, 그냥 크리스, 그리고 천재 과학자. 아,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 감독님 아주 재치 넘치는 답변해 주셨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독님에게.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늘의 홍일점 수연 씨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한국 배우로서 헐리우드 촬영 당시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포부가 생겼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효진 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다들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죠. 세트장에 처음 들어선 날 정말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정말 세트도 너무 멋있었고 배우들도 아, 나 여기 사이에서 이 아시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정말 너무 기뻤고요. 이거는 많은 네.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분들처럼 멋진 배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많은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지금 약간 울컥하신 것 같은데 눈물이 조금 나시나 봐요. 감동적이어서? 아니, 한국에서 이렇게 직접 인사드린다는 게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배우들처럼 훌륭한 배우로 성장하겠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은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게 질문 드립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질문 공개합니다. 토니는 아이언맨 수트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환해서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지금 당장 여기에 불러오고 싶은 것은? 이라고 백난주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궁금한데요, 이곳에 어떤 걸 소환하고 싶은지. I would say sliders, fries, and milkshakes for 2,000.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햄버거와 슬라이더와 밀크쉐이크를 다 지금 바로 소환하고 싶습니다. 이야,
이야기만 들어도 배가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재치 넘치는 답변이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중 크리스 에반스에게 질문 또 드립니다. 질문 공개합니다. 예고편에서 캡틴이 묠리르를 살짝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던데 캡틴이 들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박권주님 진짜 궁금합니다. 예.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I consider Cap to be worthy. We'll see. We'll see. I think somewhere in the comic books, Joss would know. He does lift it at some point in the comic book. I don't know what'll happen in the future, but like I said, I always considered Steve to be a pretty stand-up guy. 네, 저는 항상 캡틴 아메리카가 그 토르의 뮤를 들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작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스티브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훌륭한 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언젠가는 또 뮬니르를 들 수 있는 날을 우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크 러팔로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 보내주셨을까요? 공개합니다. 토니 스타크와 극중 과학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는 어떤 분야의 공통점이 있나요? 라고 김다희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둘 다 천재 과학자인데 실제 배우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So what do you guys actually have in common as actors? You and Robert. I mean, obviously you guys are both geniuses as Josh just pointed out, but what do you guys actually have in common? 공통점이 뭘까요? Robert and I think have in common our first of all a love for family. And secondly a long time of doing this. Some ups and some downs. And but always a real love of acting. 네, 저희가 공통점이 있는 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배우 활동을 되게 오랜 시간 하면서 업되는 시간들도 있었고 이제 다운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정말 이러한 초현실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희가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두 분에게 또 공통 질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마크 러팔로에게 공통된 질문을 주신 분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두 분에게 드린 질문. 전편에서 토니와 브루스 관계가 인상 깊었어요. 둘의 관계가 발전했나요? 두 분 실제로도 친하죠? 라고 한지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두 분의 또 사이가 얼마만큼 또 각별해진 건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먼저 로봇 다우니 주니어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Mark Ruffalo said he wanted to bunk over in my hotel suite tonight. But I'm just not ready. 네, 저희 so 마크 러팔로가 오늘 같은 방에서 자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 거절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 진짜 친하군요. 마크 러팔로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예. So Mark, we got to hear your side of the story. You know. 아, 당황하는데요. The best things in life are just hard to attain sometimes.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원래 얻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But that doesn't mean I'll stop trying.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빛 교환, 눈빛 교환. 와. 아, 두 분의 우정이 그만큼 각별하다는 것을 답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Q&A 시간은 모두 마치고 아쉽지만 배우분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허락돼 있으면 저도 참 좋을 텐데
마지막 포토 타임과 또 카운트다운 남겨져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조스 웨던 감독님부터 한국 팬 여러분들에게 끝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I would like to say goodbye to you people, but I guess we're stuck together for a little while longer. Goodbye,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ut, for staying out. I wish you guys had been a little more enthusiastic. I wish we had some female fans, but you know what? This is good enough. I really appreciate it. 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인사를 드리면서 퇴장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물론 조금 더 열정적이셨으면은 좋았을겠고 여성 팬들이 뭐 좀 있으셨으면은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해주셨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예. 열정을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Yeah. Thank you. Yeah. 부디 만족하시길. 네. 그리고 로봇 다우니 주니어의 끝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Hope you love the movie when you see it and we'll be back soon. But you know, if you're in New York, I can give you Mark's address. 네, 여러분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요. 그리고 저희 곧 금방 또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뉴욕에 놀러 오시면 제가 마크 러펠로 씨 주소를 드릴게요. (웃음) 아, 진짜 짓궂은 두 분.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현 씨 또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정말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이렇게 만나서 정말 행복하네요. 여러분 너무 멋지고요. 그리고 영화 재밌게 즐기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크리스 에반스의 끝인사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say enough. Thank you so much for everyone who turned out, who's been waiting for so long. You really are the reason we work so hard to make these movies. It's an honor, it's a blessing. Thank you all so much for making my life just that much better. Thank you. 네, 정말 여러분들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작품을 열심히 만드는 이유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저희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끝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크 러팔로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Trey Boya. I have never experienced anything quite like this. I didn't know what a fan event was, and it's almost, we don't even have to show the movie. This is almost better than showing the movie to you. 네, 저. But I can't wait for you to see it. 저 정말 이런 적 처음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팬들에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환영받은 적이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심지어 영화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반응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트레버야. 와, 이렇게 인사 말씀 하나하나에도 남다른 정성과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수고해주신 다섯 분에게 오늘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 보내드리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말씀해드렸던 이제 카운트다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화면과 효과로 5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과 저희가 같이 외칠 거고요. 5부터 0까지 외치고 제가 어벤져스 외치면 다 같이 assemble 큰 소리로 오늘
보여주셨던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로 어셈블 배우분들과 함께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리고 배우분들도 준비되셨습니까? So are you guys ready? 오케이, 좋습니다. 카운트 지금부터 주세요. 5, 4, 3, 2, 1. Avengers Assemble! Woo! Avengers Assemble!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우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배우분들이 여러분들을 등지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ike 공식 포토그래프로 올라와 주실까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여러분들과 함께 찍는 사진 촬영입니다. 무대 좀 정리해 주실까요? This will be a big selfie. 네, 공식 포토그래퍼분들 그리고 우리 또 취재진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포즈 부탁드리고요. 지금 찍는 이 사진은 어벤져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오케이. When I say Avengers, you say Assemble. 가겠습니다. Avengers Assemble. 자, 한 번 더. One more. Avengers Assemble.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재진분들을 위한 마지막 단체 사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뒤로 돌아주실까요? Alright, so could we have one final shot so that the fans can get a photo of you? You guys okay. can pose for the fans, turn around. 자, 우리 앞쪽에 있는 취재진분들을 향해서 역시나 어벤져스 외치면 다 같이 어셈블 외쳐보겠습니다. We'll do a final Avengers Assemble. 포즈 취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함께 모두 Avengers Assemble!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Avengers의 주역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즐거우셨습니까?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레드카펫 행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4월 23일 개봉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행을 맡았던 김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